할렐루야!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우리 귀한 성가대의 원들에게 경의와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감사와 또 환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아마 지금 6,700명, 800명의 성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고 안희숙 여사 아시죠? 안희숙 여사는 20살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막 대학 입학생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순사는 안희숙 여사의 눈에다가 꼬치가리를 뿌리면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냥 뿌린 것이 아니라 안희숙 여사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먼저 콧구멍에다가 그냥 계속 부었습니다. 주전자로. 그리고 또 눈에다가 막 고춧가루를 넣으면서 온갖 가진 고통을 다 주었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비명을 얼마나 크게 질렀겠습니까? 그때 일본 순사는 안희숙 여사에게 이런 고통을 안 당하려면 신사 참배를 해라. 그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쓰러져 울고 있는 안희숙 여사에게 일본 순사는 그냥 워커발로 가슴을 짓이기며 밟았습니다. 옷을 찢으며 온갖 여인으로서의 그 수치를 다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희숙 여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임양은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더라도 좋겠다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의 절개를 바치고 지조를 바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순사들이 짓밟는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훗날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 고백을 글로 옮겼고 이걸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그 유명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절의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여러분 함께 불러보실까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러면 순사가 와서 또 안희숙 여사를 지근지근 밟습니다. 가슴을 밟아대고 배를 밟아대고 그때 안희숙 여사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순사 선생님, 나는 이미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이미 고백을 해버리고 주님께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고백할 사랑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 나의 신앙의 정조를 드렸습니다. 순사님, 어떻게 정조가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에는 정조를 둘에게 다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께 내 신앙의 정조를 다 바쳤는데 일본 신사 앞에는 더 이상 바칠 정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며칠만 있으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세상에 처형 당하기 바로 전날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지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드릴 수 있었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안희숙 여사에게 영향을 미친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내자에게 정절의 의무가 있듯이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 죄도 없이 다섯 번이나 투옥이 되고 가진 고문을 다 당하였습니다. 일제에게는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 이 반대는 말이죠, 단순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천황통치를 거부하는 독립운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일제의 폭압으로 아 정말 우리 기독교의 수치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대부분의 개신교단들이 신사참배를 다 결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예수교 장로의 맞이도 1938년 9월 총회에서 일본 순사들이 총을 차고 지키는 그 현장 속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물론 여기 아마 우리 김인호 집사님 오셨네요. 아, 저쪽에 계시네. 우리 집사님은 국사 교수입니다. 저보다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다른 타종교는 이미 다 일제 앞에 백기를 들여버렸어요. 신사참배 다 통의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끝까지 견디다가 그만 견디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가게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통곡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내 주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 영광이 내게서 떠나는 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드리리라 드리리라 이 목숨이나마 드리리라. 그런데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일제의 배려로 딱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몸조심을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그저 천국을 사모합시다 이런 설교했으면 좋았을 텐데 추러가자마자 또 산정현교회에서 막 일사각오의 설교, 그 일본 순사들 일부러 들으라고, 헌병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쳐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넣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량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자 온 성도들이 눈물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예배를 감시하던 잔인한 일부 순사들까지도 감동을 받고 슬금슬금 밖으로 나가서 흐느끼 울었대. 이야,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지도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심장을 찢으며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시고 마침내 주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무 얻으려면 이 길만에 걸어야 해. 배고파도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 정절을 빼앗기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 목사님의 그 삶과 죽음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요. 오늘 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술람미 여인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아가서 8장 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로 교훈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대제국의 황제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솔로몬의 개인 포도원의 이 포도원지기의 딸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 이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이게 말이나 되는 거요? 에? 맺지 못할 인연일랑 생각도 하지 말자고 담진정론이 그런 노래를 부르며 자기는 나는 피해 다닌다고, 왕의 사랑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맨날 솔로몬이 오면 방구석에 저 밖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술람미 또 여자지 않습니까? 솔직히 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여러분요,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포도원 농장의 모습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을 사랑한다는데 어느 여자가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콩닥콩닥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숨어서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에게 성큼성큼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들리는 거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 소리는 가마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노루처럼 사슴처럼 막 헐떡이면서 달려온다. 이게 여러분요, 술람미 여인의 귀에 들렸을까요? 나는 아마 이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누구도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술람미 여인의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솔로몬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인기척 소리가 사슴처럼 그리고 노루가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 그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오버랩이 돼요. 이게 캡처가 되어서 머릿속에 딱 그냥 박혀 있어요. 이제 요즘은 드라마 안 보지만 볼 시간도 없고요. 대방에 또 텔레비도 안 나와요. 이제 나오도록 해야 되겠어요. 사람은 보고 들은 만큼 상상력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이산 드라마에서 정조 대왕이 송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우리나라 임금이고 송현이는 무술이야, 무술이. 물 떠다가 빨래하고 말이죠. 에? 그 드라마에서는 도화서에 화원이라고 각색을 했지만 실제로는 물이나 떠주는 무술이었다니까요. 그런 여자를 사랑해. 그러니까 송현이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흠모하며 혼자 있을 때는 울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이 미워서. 왕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왕이 오라면 오고 가면 가라는 거지 뭐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도망 다니는 것입니까? 물론 드라마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미워요. 자신의 진심은 왕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외로워서 우는데, 외로워서 울 때, 송현이가 혼자 외로워서 울 때 드라마에서 주제곡이 나와요. 거기 드라마에서는 아름다운 소리 휘슬로 송솔로모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주자가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휘슬 소리로 연주하는데 나는 휘슬을 불어본 적도 가지고 만져본 적 없어요. 그냥 피리로 제가 한번 흉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마이크 앞에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이게 마이크 앞에 서면 좀 이게 빅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어느 날 흐드러진 벚꽃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송현이가 왕의 사랑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참 이 고백이요, 전하, 이 불민한 제가 전하의 사랑을 받아들여도 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하고 불민한 제가 전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저의 마음, 아 나는 이게 주님을 생각하고 지금 설교하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요. 이 대사대로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오직 마음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하신다면 전하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소인이 감히 그래도 되는 것이라면 죽을 때까지 전하의 곁에서 전하를 모시고 싶사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이 송현이는 말이죠, 후궁 읍인성씨가 되는데 왕을 너무 연모해서 그랬는지 몸이 아파서 그랬겠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 여인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아들 죽음으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져버려, 한마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역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여인이 바로 이런 사랑을 한 것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의 사랑으로 자기가 간택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 이게 진짜 솔로몬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그러나 왕의 진정한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왕의 포도동산에 가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정말 황홀하고 꿈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드렸지요. 그래서 꿈같은 사랑에 빠져 살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고.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심금을 울리거든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 강력한 힘이라는 거요, 파워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사랑의 힘,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하고 어떤 위협과 위험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솔라미와 솔로몬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의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랑의 시샘은 저 지옥보다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잔혹한데, 사랑의 죽음보다 강하면 사랑의 시샘이 저 저승보다 지옥보다 더 강하다는 거요. 그러니 사랑은 뭐요?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는 것이죠. 타오르는 불길을 누가 끄겠어요? 산불나면 누가 꺼요? 바람 부는데 크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데 헬기가 끄겠습니까? 누가 끄겠습니까? 처음에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의심했든지 어쨌든 간에 감당을 못했든지 간에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임을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요. 내가 100번 고쳐주고도 내가 사랑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시샘은 지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정열은 타오르는 산불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여자로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의 찬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소프라노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 박미자 교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찬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정말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이런 그 불타는 사랑 여러분 저는 못 해봐서 참 아쉽습니다. 저는 젊은 날 왜 그렇게 유달리 우리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젊음의 인생 나 여러분 정말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저의 온 젊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술문이지만 명령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죽음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 죽음보다 더한 사랑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현장 예배에 오셨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몰랐잖아요. 나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요. 아 여러분 내가 교회를 그냥 가서 이쁜 여학생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때 내가 만나러 간 건데 옆에서 자꾸 야, 가자고 그냥 해가지고 못 모르고 가가지고 그날이 장날이 되어서 여기까지 와버렸어. 세상에 목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 참 우리 시장님 그때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사랑 해보셨는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을 드리면요 다 지나가요. 청춘도 젊음도 꽃도 시들고 화무시비롱이요 우리 남진장로님 그만한 영광 그만한 인기 비용에 그러니까 또 카메라 빡 간다 아무튼간에 아 그런데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꽃이 시들어야 꽃인 거예요. 꽃이 영원히 피어있으면 꽃이 아니에요. 근데 꽃은 시들면서 역사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도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만 역사를 남기나요? 나도 오늘 여러분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내 인생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몰랐어.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을 알고 우리 남진 장로님 말 맞더라 알았네 나는 알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라고. 할렐루야. 난 제가 볼 때 우리 정금성 권사님은 이러한 삶을 저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내 청춘을 드렸다고 하지만 우리 권사님은 더 위대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근데 이 삶은 사실은 잔인한 삶입니다. 고통과 역경과 눈물이 따르는 길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주님께 드려질 때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사실은 명예도 물질도 다 권력도 지나가지만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열과 시샘 역시 지옥보다 더 잔인한 것이라고. 그런 열정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셨습니까? 이런 열정으로 오신 사람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하고 방역을 지키며 오는 사람에게 무슨 코로나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고백을 보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안 버려요. 우리도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여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만큼 이 땅 위에 피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다시 한 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만큼 이 땅 위에 피길 것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기독교 들어가자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 호랑이 밥이 되고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화형을 당하여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니 누가 예수 믿어?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재산 다 버리고 로마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베 공동묘지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촌락을 이루고 살았는데 도대체 참 신비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똥오줌을 해결하고 어떻게 공기는 저 산소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자 우리의 신앙은 참 이거 가짜일 수 있을까? 과연 그런 핍박이면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집에 로마에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였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실제로 로마에 AD 165년에서 180년 동안 500만이 죽었어요. 500만이요. 지금 코로나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 정도 넘게 죽었는데요. 500만 명이 죽었어요. 시체들이 막 그냥 그 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신에 손을 대자마자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내에는 사람들의 시체 썩는 냄새로 코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가 되니까 시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한 거리로 바뀌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저 고관대작과 그리고 저 시민들이 궁금했어요. 저들은 누굴까? 검은 옷을 입고 저녁에 나타나 보니까 카타콤베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참 위대한 카타콤의 푸른 별들이었죠. 그들은 비록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전염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걸 믿고 이게 기독교 힘의 기독교인의 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세월이 흘러서요 로마의 애국에 로마뿐만 아니라요 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AD 251년경에 알렉산드리아 제게 역병이 창궐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홍역 혹은 천연두라고 추측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3분의 2가 죽었어요. 3분의 2가. 3분의 2가 죽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와중에도 부활절 집회를 합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는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떠한 재앙보다 공포스러운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에 설교를 꺼냅니다. 그때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 교도들은요. 아픈 사람들 다 쫓아버렸어요. 길바닥에 다 쫓아버렸어요. 길바닥에서 시체처럼 숨 끄덕끄덕 쉬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길가에 전염병에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때 디오니스 주고는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병도 들지 않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었는가? 아니에요. 감염되어서 죽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났던 단어가 파라볼라노에 함께 옆에 있는 자 위험을 무릅쓰고 옆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훗날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들을 가리켜서 영혼의 손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결정적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공인이 된 이후에도 AD 350년에
전염병이 또 창궐합니다. 그때도 기독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린 게 아니라 이웃에게 드린 거예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40% 정도 되었는데 이런 기독교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교도인들이 막 교회로 다 돌아왔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로마의 80%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죽음 같은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오늘 이 죽음 같은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고 우리 한국교회 공적 예배 회복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왔을 때 너무 두려웠지는 않는가. 우리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조심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리고 교회는 감염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환자를 돌볼 수 없어요. 우리는요, 환자들에게 갈 수도 없어요. 그건 의료진들이 하는 것이고, 그때는 의료진이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정성껏 돌보는 것이지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같은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복한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너서클을 이루고 종교적인 카르텔을 이루자는 게 아니요,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그래서 정치가 침체되고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며 교육의 재기를 찾지 못한 채로 모든 사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기풍을 한번 일으켜보자. 심리적, 정서적, 영적 각성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며 영적인 방역도 하고 우리가 심리적, 정서적, 종교적 방역을 우리가 앞장서자.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우리가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태원 K클럽 사건, 산발적인 국제적인 확진자의 출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방향을 또 선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나와라, 그러면 안 돼요. 노약자, 기저질환자들,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우리는 여러분 다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사이를 띄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또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생명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 회복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시에 국민의 복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생활 방역에 더 최선을 다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경험상 저도 쭉 해보니까 마스크만 제대로 쓰고 방역 잘하고 여러분 손소독 잘하면 감염이 안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 같은 사랑을 드리고 우리가 소독 잘하면서 방역 잘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와 영적인 방역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멀리 어디 여러분 성경 공부를 갈 이유도 없어요. 모르는 교회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끼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절제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저항인자와 사회적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 종교의 역할인 겁니다. 물리적 방역, 단기적 방역 훌륭하게 우리가 막았지만은 이제 물리적 방역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사회적 항체와 저항인재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이게 종교의 역할이고 교회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서적 건강도 중요한 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죽음 같은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죽음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 김창준 장로님은 아이고 내가 혹시 가면 교회에 폐가 될 것인가, 오늘 김선아 간증하시는 집사님과 짜고 했던 것 같아요. 나오셔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들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전혀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의 퍼펙트 스톰을 여러분의 심령에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의 심장에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사회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언덕에 피로 내 죄를